목요일 아침 이 시각 한뉴스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기사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도쿄올림픽 이후 한국 수영 간판으로 떠올랐던 황선우 선수가 개인과 단체전 모두 메달을 따지 못하며 아쉬운 성적으로 이번 대회를 마무리했습니다. 기사 열어보겠습니다. 네, 황선우 선수는 주종목인 남자 자유형 200m에서 결승 진출에 실패하고 자유형 100m에서도 부진했으며 개형 800m에서도 자신의 속력을 되찾지 못했는데요. 작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는 금메달, 올해 세계선수권대회에서는 은메달의 성과를 거둔 황 선수였기에 아쉬움은 더 컸습니다.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황 선수의 구간 기록이 2초 23이나 느렸는데요. 한국 대표팀의 기록도 세계선수권 때보다 5초 이상 떨어졌습니다. 황 선수는 결과를 이해할 수 없지만 수영 인생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 더 많은 훈련과 성숙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토트넘이 팀 K리그를 상대로 4-3 승리를 거뒀습니다. 기사와 함께 보겠습니다. 네, 찰칵 세리머니를 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의 모습인데요. 체감온도 30도를 넘는 저녁 폭염 속에 서울 월드컵 경기장을 찾은 팬들은 토트넘과 K리그 선수들이 펼친 한여름 골잔치에 탄성을 쏟아냈습니다. 전반 29분 손흥민이 슈팅한 볼이 조현우의 선방에 막혀 나오자 콜로세브스키가 마무리했는데요. 손흥민은 이후 전매 특허인 오른발 감아차기로 팀의 두 번째 득점에 성공했고 전반 추가 시간에는 정면 오른발 슈팅으로 멀티골을 완성했습니다. 후반전 이후 팀 K리그 역시 일류첸코의 멀티골로 반격했지만 아쉽게 한 점 차로 패배했습니다. 토트넘은 오는 3일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김민재가 활약하는 바이에른 뮌헨과 두 번째 친선 경기를 가집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차량 창문 밖으로 상반신을 내밀고 고성을 지른 운전자와 탑승자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기사 열어보겠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한 시민이 신원미상의 운전자 1명과 탑승자 2명 등 3명을 난폭운전 혐의로 고발한 민원에 대해 수사를 시작했는데요. 이 시민이 올린 10초 정도 분량의 블랙박스 영상에는 차선을 넘나들며 난폭운전을 하는 차량 한 대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렌터카로 확인된 해당 차량은 횡단보도 앞에서 서행하거나 멈추지 않았는데요. 또 빠른 속도로 우회전한 탓에 차체가 한편으로 기우는가 하면 탑승자 2명은 상반신을 내밀고 창문에 걸터앉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행위가 난폭운전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한뉴스였습니다.